쉬고 들으시고 이게. 네? 한숨 쉬고 들으시고 하지 말고 뭐예? 지금 뭐 하려고 준비 중에. 장사를 할 거야? 가게 낼 거야? 가게 낼 건 아니고 사람 밑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미용해? 미용을 했었는데 그건 지금 제가 몸에 앉아서 못하고 전혀 다른 쪽에 그냥 상담하는 거. 상담하는? 무슨 쪽으로 상담을 해? 심리. 심리 상담이야? 네. 사자하고 잘 맞겠네. 사자하고 잘 맞겠어? 맞겠어요. 사람 좋아하잖아. 너는 하지만 걱정도 되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이모에도 마음이 우울증이 와가 있잖아? 아닌가? 맞아요. 마음이 좀 우울증 와가 있잖아. 흐렸다가, 맑았다가, 어? 하루에 내가 호적이 좀 많이 오는 편이지. 그리고 사람도 잘 안 믿잖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잘 안 믿잖아. 그리고 내가 줄이 이줄이 뻗어가 있잖아. 네. 내가 이줄이 뻗어가 있잖아. 무슨 말씀? 칠성 줄이 안 뻗어가 있어? 이줄이 칠성이잖아.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게 내 마음도 한 번씩 가다가 헤딱헤딱 하고 잘 못 잡잖아. 네. 아니야?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될 때대로 안 가면 짜증나잖아. 맞지? 그리고 왜 혼자서 울고 그래 한 번씩? 눈물나? 눈물이 서러? 많아요. 어, 네, 서러워? 서러워? 인생에서 살기 싫어? 아, 정말 살고 싶은데. 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뭔가 하나가 맥히지? 터져서 막히니까. 맥히지? 네. 맥힐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모 이거 4월 15일 생에는 이런 줄에다 이모 너희 집에는 할매가 계시잖아? 어? 전 몰랐어요. 몰랐어? 네. 할매가 계시잖아. 백팔점 좀 목에 걸고 시주단도 손에 들고 오는 할매 계시잖아? 그래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잖아? 어? 그제는 20대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성숙했고 생각도 깊었고 근데 2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뭔가가 모르게 잘 오다가도 짜증이 나고 사람한테도 시달리지만 내가 어느 직장을 취직을 해도 뭐 손재주는 있다마는 내가 육신이 안 아프면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별로 시비 안 좋아. 이면 네가 못 다니 오래 못 다닌단 말이야. 아닌가? 맞아요. 어 그리고 적응도 안 되고 아가 있으면 여기 합병이 날 것 같아. 그지? 합병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말 안 하고 입밥 다물고 있고 그럼 이모님 뭐 승질 났다 한다. 그치? 맞아요. 어! 하려 굴곡이 아닌데도 그리고 자기 몸에 스트레스도 있고 이모 니에 대해서 나 왜 이럴까? 시집이나 가지 왜 안 가고 있어? 없어요. 왜 없어? 없는데. 혼자 갈 수 없잖아. 귤이 있으니까 못 가지. 어떻게 귤이 또 엄마도 귤이잖아. 그 어떻게 해야 돼? 엄마도 줄이잖아. 아버지가 사별이 이별이야. 이별이지. 아, 사별은 아니지. 아, 이 집에는 칠승의 바람으로 이별이 됐잖아. 바람이 많이 불잖아. 그리고 이 엄마가 자식을 하나 안으라 했는데 가슴에. 유산. 네. 자식을 하나. 자식 혼자야? 아니요, 밑에 남동생. 하나 있어. 네. 조심해라, 동생. 남동생. 왜요? 엄마 가슴에는 자식을 하나 묻어댔다. 응? 그런 게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동생이야. 그래. 조심해라. 어, 항상 조심을 시켜야 돼. 지금 제 남동생 말씀하시는 거야. 어, 잘못하면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안 닿겠다. 알았어? 항상 조심해라 그래. 엄마한테는 그 자식이 딸보다 엄마 얘 아들이 더 좋잖아. 아닌가? 지금요? 어. 지금은 엄마가 저 장가를 가버렸거든요, 동생은. 그래서 지금 저랑만 같이 둘이 살고 그러게 있는 둘이 사니까 그런 거고 저한테 원래는 그렇게. 남동생이 어 처음에는 그래 그래 아들이. 아들이니까 아들 하잖아. 네. 지금도 아들을 기대 많이 해. 이때는 항상 늘 조심을 시켜야 돼. 조심이라는 게 뭐 사고수라든지 그래. 이런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가슴이 안 올 수가 있어. 그래서 한 지금부터 한 2년까지 62살까지 좀 조심을 넘어가라 그래. 엄마 절에 안 가? 절에 가셔야 돼. 절에 가거든. 네. 많이 빌어라 그래. 그래야 엄마 비는 공도 그래 아들은 간다 했다. 그리고 엄마인 너는 혼자 잘 놀다가 잘 살잖아. 그래서 한번 하루에 불고기 많아서 그랬지. 그리고 한 군데가 돈도 안 되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열심히만 일하면 뭐하냐. 그리고 왜 자포자기를 한 번씩 해? 자포자기 하지 마라. 어? 그리고 인간도 믿지도 않으면서 외로움은 더럽게도 많이 타. 인간은 어디서 하나 들어오겠나? 돈돈돈 쫓아다니지 말고 심리 상담자 할 거라면서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가 지금 하는 중이가. 하고 있어요. 하고 지금, 있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하잖아. 언제부터 들어갈 건데? 이번 달 끝나고 이제 9월 9월 달부터? 네. 설마 껐다. 잘 되겠어요. 마음만 비우면. 마음은 지금 크게 욕심내고 있진 않아요. 그 마음 말고 뱃속에 안에 있는 그 마음. 인간 마음. 사람 욕심. 그렇지. 상담을 하려면 나를 내려놓고 해야 돼. 그 욕심 내려야 돼. 그리고 나의 모든 커플에서도 좀 내리고. 알겠나? 그리고 보기에는 밝으면서도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단 말이야. 아닌가? 그리고 많이 좀 웃어. 이모님은 웃는 게 이쁘고. 그리고 밥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지. 좋은 체지. 그게 괴로워. 이런 데로 살라고 보니. 이런 데는 안 사라지지. 맨날 쟤는 시트에서 보면서 뭘 그래서 목욕탕을 많이 가. 아, 뭐라고 갔나요? 목욕탕 자주 가라. 매일 가라. 가서 좀 빼고. 이모님은 물만 먹어도 찌는 살이다. 그리고 늘 건강해. 남이 볼 때는 나는 아파. 어거지가고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어? 그리고 자궁 좀 조심하고. 그건 지금 자궁 전 단계에 있어요. 그래. 위험 문에 있어요 지금. 저란다고? 자궁. 암이야? 암 전 단계에 지금 위험으로 진단 받아서 계속 치료 중에 있어요. 치료 중에 있어? 그 왜 이래 묶어놓고 있어? 뭘 묶어? 왜 안 붙고 있어? 이모님 누구 집에는 왜 안 불고 그렇게 자궁 쪽으로 자꾸 가게 만드냐고. 이모님은 자궁으로 병이 오는데. 아, 벌이라고요? 그래. 그건 제가 좀 아직 못하겠어요. 그거는 누구마 병, 누구마 쪽에 병이잖아. 벌이잖아, 누구 집에. 그거를 내가 받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고 빌고 가야지. 위쪽 저 정리를 해가 보내야지. 왜 끼고 살아? 조상이 내려와 있잖아. 개심태 한다, 누구마 보고. 그래. 지 고집 때문에 이래 된 거잖아. 누군가 고집 때문에 이리 된 거잖아. 물론 이시아 가정에는 뭐 술도 좋아, 여자도 좋아하고 아버지가 끼도 있다. 그렇지만은 이 엄마의 박사를 그저 하잖아. 줄에 지쳤잖아. 이 줄을 어떻게 할 거야? 줄을 막고 어? 이 줄에는 이걸 보시가 가는 게 아니고 좀 빌고 가란 말이다. 그리고 시준 할매 백발염 좀 목에 걸고 이 집에 조상 할머니가 계시잖아. 그 할머니 왜 정리를 안 해? 개심다고 눈 꽂히고 있잖아. 어, 똑 실리면 니가 할매 건데. 한 번씩 가다가. 왜 노인네 행사하고 있어? 제가요? 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가 모르게 우울해가 빠져가지고. 어? 왜 자꾸 우울해 쭉 빠져갖고 있어? 아니, 우울한 일은 있어요. 있어서. 지금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해결이 되겠네, 그 할매만 정리하면. 좀, 그 할머니 어떻게 생각했나요? 할머니 정리를 해라 나중에. 제가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너는 엄마가 살면서 네. 이 집에 이시아 가정에 조상 정리를 안 했다는 거다. 이시? 가정. 가정. 이모 너거 가정. 그리고 여기는 이시아 가정에는 할머니가 두 분일 거다. 뭔 말인가 못 알아듣겠지? 할아버지 와이프가 두 분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때요? 할머니가 두 분이야. 그래서 이 집에는 빌덕궁덕 할머니가 있을 거야. 물도 놓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칠성의 바람이란다. 그래서 이모니가 자궁 쪽에 병이 온 거야. 그리고 이래 가도 이모니가 지금 36이잖아. 33살 3년 전부터 뭐가 안 돼. 더 안 돼. 꼬이고, 인간에도 꼬이고, 금전에도 꼬이고, 남한테 내가 구슬도 올리고. 지금 그런 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모르잖아. 그런데다가 이모 네 마음에도 나도 내 마음을 한 번씩 못 잡아. 그리고 엄마하고 한 번씩 좋기는 하지만은 한 번씩 다툼이 많아. 어? 엄마 말하는 게 듣기 싫잖아. 아니야? 맞아요. 듣기 싫고,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노는 것도 엄마는 자식 일이 있는 것도 싫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도 싫고
어? 속이 상한단다. 그리고 시집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단다. 엄마가 왜 시집 안 가고 있냐고 물어본다. 그러니까 칠성에서 다문화무 유매 자궁 치료받고 다녀도 자궁 때문에 자궁으로 병이 온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위로 내려오고 위병 아니면 자궁으로 와. 그러면 항상 나팔관하고 어? 조심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겉만 멀쩡하지 속병이 와. 속에서 그게 뭐냐면 조상의 바람이다. 조상을 정리를 하라 그래. 그리고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라. 우리 집에 할아버지 혹시나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중에 하나 이장을 했는가? 했어요. 했지? 네. 이장 바람이 들어와. 그게 안 좋다고 해서 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장을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산소 이장하고 나서 지금 더 디비졌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야. 뭔 말인가 알지? 그러니까 더 시끄럽고 더 힘들어. 그리고 이 문이 여기가 한 번씩 안 열리나? 의자 쪽에. 나 여기 아파 죽겠는데 여기 푹푹 쑤신다. 그래. 여기? 싸웠어? 폭행. 폭행 당했어? 그래서 여기가 부서져서 아파? 여기도 부서지고 여기도. 지금도? 근데 여기도 지금 더디게 붙어가고 있어. 시간이 1년이 넘었는데도 다 안 붙었어. 안 붙지? 니는 지금 칠성 바람이 지금 33살부터 들어와 있는데. 왜 안 풀고 가? 한번 물어보자. 뭐가 뭔지. 이장 바람도, 이장도 이장을 자문해서 지금 바디와 엉망진창이잖아. 어? 엄마도 아플 것이고. 엄마도 한 번씩 숨이 차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놓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 한번 물어보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조상 정리 좀 해. 정리를 한다는 게? 천도를 시켜. 아, 천도? 조상을 싹 치서 바람을 막으란 말이다. 그렇다고 막지는 아니지만 바람을 잡 정리를 해야 이 문의가 안정이 된다. 그리고 이 문의가 지금 사람에 사람한테 뭔가가 모르게 자꾸 꼬여. 아니야? 맞아. 자꾸 꼬이잖아. 이상하게 꼬이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고 고달프다. 응? 그리고 남자를 가면 이제 치가 떨려. 치,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안 됐거든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요. 짧게 연애를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하고는 결혼해도 바쁘지 않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남의 애가 있었어요. 그랬죠. 네. 또 쏘갔죠? 네. 그래서 실체? 실체. 실체? 네. 그러니까 내가 맥기가 있으면 이 고가 많이, 이 칠성이 바람이 많이 들어오면 내가 안 풀려인 거야. 그리고 이 문의가 4월 14일 15일생이잖아. 둘이 세다고. 둘이 세기 때문에 칠성이 바람을 맞고 잡으면 조성 바람을 안 막으면 내가 힘들어 이 거야. 뭔가가 모르게 자꾸 맥혀. 사람한테도 맥히고 또 아픈 것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 문의가 만약 예를 들어 시집을 간다고 좋은 사람 만나다 간다 해도 폭행이 들어와. 뭔 말인가 알겠어? 그러니까 그 바람을 다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모니가 힘들어. 이 둘에서 이모니 그 집 이 이시아 가정이 또 그런 조상이 하나 있네. 또 포악과 조상이 하나 있다. 조상이 이건 돌봐주는 게 아니고 그냥 폭행이다. 무게는 거네. 그래. 하는 남자가 조금 누구 집 쪽이나 아버지 쪽, 우대 쪽이 할아버지 쪽인가 아버지 우리 형제 쪽인가 좀 폭행적 하나 있다. 아닌가? 나는 봤을 때 그래 보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 한번 때린 거 봤어요. 그 후는 어땠지? 그 우대에 하나 있다. 조상이 하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모니가 저거 아버지 사주를 좀 많이 탔을 거야. 뭔 말인가 알겠나? 그래서 남자 덕도 없고 인간의 덕도 없고 내가 뭘 해도 무의력해진단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쳐져버린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들어온다. 그리고 한 번씩 이 짝에는 아프지만 여기 배도 한 번씩 가다가 아프다 이렇게 들어온다. 맞아요. 배가 이렇게 한 번씩 그런다. 이 배가
뭐 이유 없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 그죠? 이렇게 아프고 절리고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33살부터 지금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 그전에는 그래도 그런대로 막 그런대로 그런대로 넘어갔단다. 근데 33살부터는 뭔가가 모르게 자꾸 맥히고 육신도 아프고 육신이 부딪히고 치이고 또 사람을 만나면 배신을 당하고 또 내가 엄마하고 같이 있어도 늘 화가 나고 절불이 난다. 화가 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안 보면 걱정스럽고 보면은 부딪히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참고 있으니까 합병이 난다 이렇게 나온다. 이건 이 조상의 줄이 많다. 그리고 산소 이전 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조상은 조금 풀고 사는 게 맞지 싶다. 특히 첫째 요리는 이면 네가 이면 네가 좋겠다 풀고 나면. 올해 내년 분유는 조금 낫다 하거든. 그리고 사람도 들어오는 인연이 있어. 근데 사람이 이제 의심이 나서 한 번 더 두드려 보고 가겠지. 아, 그 뭐 연인의 인연은 들어오게 돼가 있다. 근데 한 번 더 두드리고 가겠지. 이모니는 사람도 뭐 좋은 것도 좋지만 내가 보실 때 갖추기는 다 갖추고 있네. 남자를 골라도 다 갖춘 거로 골라. 좀 뻔듯한 거. 내 말은. 네. 어. 그리고 자존심도 강하잖아. 그러니까 이모니 다른 것보다는 건강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성바람, 조상바람 좀 막으라. 막고 나면 이모 니가 좋다. 엄마보다도. 지금 이모니한테 많이 뻗어내려와 있다. 조상의 지성에서 줄에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꾸 보인다는 거는 백발년지 이런 할머니가 아니만은 할머니가 있어. 그리고 원래는 시준에 모시고 엄마가 가야 되는 이런 가정이야. 이씨 가정이거든. 근데 그게 지성 할머니라거든. 할머니 바람이, 그 조상 바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또 안 되고. 그리고 이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장 바람이다. 같이 업은 데다가 업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뭘 해도 좀 힘이 들고 고달프다 이 말이야. 지금은 심리 상담을 한다 하는데 그것도 이모 네가 이제 사람하고 상대하다 보면 좋기는 처음에는 좋다. 3개월이 넘어가면 딱 3개월 넘어가면 실증은 좀 날 거다. 또 알았나? 실증 안 내야 되겠다. 그죠? 조금 된다. 네. 봐도 모르겠는다. 아, 변덕도 한 번씩 나오고 오래오래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지. 그 이제 그 바람이 내 바람이 아니다 말이야. 여기 조상 바람이다. 지성 할머니 조상 바람. 너가 보고 이 보고 자꾸 눈물이 나서 눈물이 난다. 불쌍탔고 할민 같다. 불쌍타 내 새끼야. 애솔려야 불쌍타고 잘나고 배울라고 아둥바둥 넘었대. 밑에서 빼앗았고 갔더만은 어찌 그래. 이 나이까지 내 소리야. 여신이라도 내 흔적 보조가 안 주려고 해도 내가 저승 문전을 닫아도 갈 데가 없단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러보고 내 자신을 찾아봐도 내가 갈 데가 없고 앉을 데가 없고 내 소리가 몸뚱 안에 왔다 갔다 왔다가 병을 주고 나니까 미안하고 근데 내가 내 좀 찾아서 보내다오 이란다. 한매가 앉으려고는 안 한다. 보내달란다. 이 보내주면 그 하고 나면 그리고 이 술 먹고 회장회장한 이게 조금 포악한 조상 포악한 조상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모 너희 집 할아버지 쪽에 큰아버지인가 아버지 쪽에 큰아버지인가 응? 있나? 술? 응 술 먹고 네 외가 쪽 외가 줄에 그 술 먹고 회장회장하나 술을 다 좋아하시니까 그래가지고 하나가 있는갑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도서 갈 거니까 내가 네 살리자고 들었었단다. 33살, 32살 전부 들면서 33살 한 10월이나 동지 때부터 이랬 저기 33살, 32살 10월달부터 들었기 시작을 했단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도 불안하고 한 번씩 불안증이 오고 안정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또 연가조상을 좀 보내야 된다. 보내고 나야 이모니가 안정이 되고 내가 마음도 조금 불가분해지고 화가 좀 덜나고 자궁도 괜찮다. 자궁도 괜찮다. 그래 하고 나야 내가 진더거니 이렇게 헤딱헤딱도 안 되고 내가 진더거니 간단다. 알았나? 그러니까 첫째로 이모니가 자궁이 문제다.
그게 최고 문제다. 거기에는 아내도 보내라. 그러고 나서 치료받아 봐라. 자국도 없어진다. 사람이 살려줄게라고 들어오네. 근데 어째 하늘 자꾸 울어. 네? 자꾸 울어. 울어요? 어. 자꾸 울어. 나 자꾸 울어. 하매가 자꾸 울어서 미안하다 내 졸리야 하고 자꾸 울다 내 좀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가고 지승보에 냉미께서 어찌고 가야 되겠노 어째야 되겠노 이러면서 하매가 울어. 이 하매를 어찌할래. 그러고 하매가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엄마는 아무리 엄마 때 가도 무지 맥히지가 않으니까 아마 이모 니한테 많이 그러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얘는 이 스승보에 밑에 조상이 못 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모 니가 그 줄을 많이 타고 났으니까 그 줄을 많이 탄다. 그래서 첫째 요리는 자고 그리고 뒤 맞아가 폭행 그리고 남자 돈 일신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다. 아닌가? 아닌가? 맞지? 그래, 다 들어온다. 그게 다 안 좋은 가정으로 돌아온다고 말씀. 그렇지. 살이 악살이 되면 같이 들어온다. 올해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해결공판이 간제쪽 아이가? 해결공판이 간제 아이가? 지금 무슨 해결을 할게? 아, 예, 마지막이죠. 마지막 딱. 해야 되지. 그래. 거기 지금, 내가 지금 있는 메이가 있는 게 전부 그쪽에서 들어온 간지 아이가, 내 말은. 맞지? 거기 지금 해결공판 아이가. 그래. 좋게 나겠네. 좋게 나겠어. 좋게 공판 나겠다. 이모 니가 이제 화가 나고 철불이 나서 용서가 안 된다 이러거든. 그죠? 그래도 마음 많이 내려놨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지. 개심죄가 나서 때려 죽이고 싶다. 시절 때면 아무 그것도 아닌데다가 오해가 되절이 됐나? 어?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 오해 같은 그런 건 아니야. 그것도 남자. 그러니까. 네. 너는 남자도 아니고 그 심에 여자한테 두드려 맞거든. 그래도 여자잖아. 그렇게 내 장면 안 좋아 이거야. 그게 그런 연가들 있으면 나한테 그게 와. 그 알아달라고 좀 하는 거야. 보내라, 지가. 어떻게 해서 보내는 걸 이모니가 결정을 하고 보내야 된다. 그래야 이모니가 머리도 안 아프다. 원천지가 아프다. 손가락도 메디메디가 아프고. 그리고 미용도 이제는 안 하고 싶다. 만사 귀찮나. 하고 싶다. 해라, 그래.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몸이 안 따라줘. 그러니까 그거 좀 풀고 하라고. 몸을. 그리고 자궁도 싹 털내고 자궁 있는 거 닦아내고 자궁 싹 걷어내보고 그래 안 드러내고 싶어. 아니 덜내지는 않았는데 그걸 정리를 해야 안 드러낼 거 아이가. 치료를 그래 정리를 해야 될 거 아이가. 이모야 조상 정리를 해야 이게 안 드러낼 거 아이가. 그래 그 줄이 지금 완전 핏줄 따라 다 들어왔다. 눈만 뜨면 아야 저만 그래 저한테만? 그래 엄마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래. 엄마, 아버지 다 갈라지게 만들었잖아. 맞지? 갈라지게 만들고 엄마도 말을 안 듣잖아. 그래. 혹시 엄마랑 저랑 떨어져 있으면 좀 더 좋을까요? 떨어지면 더 좋지. 더 좋아요? 근데 이만희는 외로워서 안 돼. 사람이 그리워서. 아이가? 맞아요. 사람이 그리면 돼. 그래서 엄마라도 옆에 있을게. 그나마 기대는 거 아이가? 그러긴 한데. 너무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큰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여건이 안 돼서 시집은 가고 싶나? 아니요 시집은 가고 싶어요. 가고 싶나? 혼자 살래? 혼자 못 살래? 일하면서 못 살아요 저. 그래 저 남편 뭐 없다고 그런 일을 많이 들어봤어요. 있는 아니에요. 혼자는 못 산다. 외로워서 사람은 하나가 떨어지면 또 온다. 그리고 이모네 푹 빠지는 스타일이거든. 한번 좋으면 그리고 한번 딱 들어가면 내가 나오기가 진짜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내 눈으로 딱 뜨면 정리가 딱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간다. 맞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래도 그렇게 좋아 보여. 그렇지만은 뭐가 여자 남자의 권리가 있는 거는 이면 용서가 안 돼.
맞다 이거. 네, 다른 건 내가 다 용서가 되고. 네. 어째 네. 술 먹고 많이 먹는 것보다는 한 잔씩 먹는 것도 이해해. 네. 사람 좋아하는 것도 이해해. 날 데리고 다니는 것도 좋아해. 네. 다 좋아해. 그렇지만 여자 남자 걸린 것만큼은 이미 내 용서가 안 돼. 맞습니다. 그래서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렇지. 이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이 덕이 없다 해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 크게 내한테 남자가 살갑질 않니라. 그래서 한번 주면 정을 좀 꼭 주는 완전 누가 앞뒤가 안 보일 정도로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가 뭐냐면 이모 마음이 아니라 부심 마음입니다. 그래요? 그게 조작 마음입니다. 부신이 많이 왕래를 하면 지금 32살, 10월달, 11월달부터 다 타고 들어서 이때까지 차고 온다. 그 정리를 싹 안 하면, 내가 봤을 때. 그래야, 이모 니가 미용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심리학과 한다 해도, 뭐, 좀 해보지, 견디보지 해도, 한 뭐, 3개월, 6개월? 좀 굽이굽이 있겠다. 굽이굽이가 있겠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풀면 풀면 많이 좋지. 첫째는 자궁. 이모니는 딱 벌이 자궁으로 가거든. 그리고 허리 쪽으로. 알겠나? 허리 쪽으로. 한 번씩 다리가 힘이 빠져. 그치? 다리 힘이 빠진다. 근데 그걸 너무 묻어서 그래. 이모니는 이거는 빨리 해놔줘야 돼. 그러면 아예 좋다. 머리도 안 아프고. 피로도 좀 덜하고. 이모니는 아무리 피로가 많이 와. 그런데 등줄기가 아파. 어? 근데 기술은 잘 배웠지만, 내가 기술대로 내가 육신이, 보기에는 누가 아프다 소리 하겠나? 절대 아프다 소리 안 한다. 근데 내가 90cm 찾아보니까 메리메리가 아프다. 어? 그리고 이 관절도 별로 안 좋고. 그자? 그러니까 나는 스승이 바랍니다. 조상 바랍니다. 이 조상 바람을 좀 정리를 좀 해봐라. 라고 나면. 첫째는 자궁. 나는 내가 장담하는 건 자궁이다. 자궁이다. 그리고 지금 해결공판 나는 거. 어, 보고. 애기는 좀 잘 나갔다. 어, 좀 잘 나갔다. 그리고 직장문서. 보고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심리학을 다닌다 해도 좀 다니다가 내가 옳은 자리가 나오면 괜찮잖아. 그리고 일단 내 마음을 조금 들려봤으면. 내 마음을 좀 들리고. 솔직히 밝았으면 좋겠어. 그지? 어, 또 내 한탄하지 말고. 그다음에 돈은 있겠다, 사주에. 사주에 돈은 있다. 그러니까, 고래 줄이 들어오면 내가 힘들고 고달고. 그래서, 첫째는 자궁이 먼저 닦아달라고. 그 자궁이 뱀이 없어야 돼. 이분이 피로가 들어오거든. 그지? 그래. 자궁이 잘못하면은, 낸다 소리 납니다. 네? 들어낸다 소리 납니다. 그래서 내장 소리가 많이 있었었어요. 계속. 근데 제가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라서. 안 그럼 38에 들린대. 그, 저기 빨리 해봐라. 힘들어도, 돈이 조금 힘들어도, 이거 정리를 빨리 해봐라. 그래, 약발이 빨리 가는다. 알았나? 자식도 저는 있어요. 있어. 하나 있다. 있어. 안 돼.